농구 원탑이라고? 그래픽 봐. 농구계의 페이커라고 이 사람이? 그래? 야, 흑형 조명 꺼놓으니까 아예 안 보인다. 르브론. 한글판입니다. 오늘은 농구 선수가 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이크 캐리어 모드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흑형 풍흑형을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김풍, 일단 이름은 지어놨어요. 김풍이에요. 김풍이고 포인트 가드로 해놨습니다. 일단 키는 최대한 줄일게요. 171cm, 아 164cm, 165cm 하면 좋은데 아깝네요. 몸무게는 똑같이 할 수 있어요. 75kg. 160 이하로 안 내려가. 170 이하로 안 내려가. 그 다음에 슈팅폼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어. 대박이죠. 진짜 잘 만들어놨어. 이거 축구로 나와도 재밌을 것 같은데. 페이드 어웨이 할 때 스몰 킥 빅킥 크로스오버. 오, 와, 이런 것까지 다 선택하네. 오, 스핀. 오, 간지나. 아, 이거 별로야. 오, 이거 좋아. 오, 야, 공 놓치는 거 아닙니까? 공 놓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괜찮다. 이거 나랑 똑같네요. 제 농구할 때 제 슛 필살기가 한손 슛이거든요.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맨날 농구하고 친구들이랑 농구하고 그러면은 맨날 블럭슛 당하기 때문에 한 손으로 이렇게 던져서 쏜단 말이야. 한 손 슛. 나랑 좀 비슷하다. 오케이. 덩크 패키지는 못 고르네. 오케이. 한국에 없나? 있다. 사우스 코리아. 좋습니다. 생일은 11월 25일. 기대할게요, 여러분들. 출생연도는 82년. 82년이 없네요? 야! 82년생은 농구도 못해? 아니 왜 게임이 이렇게 디테일하지 못해 이거? 아니 왜 82년이 없냐고. 84년이 제일 아 늙은이는 안된다고? 데뷔를 못한다고? 아씨 억울하네. 94년에서 84년이네 그러면은 92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번호는 간지나게 금영태로 가겠습니다. 영. 아 그럴까요? 슈팅폼 빠르게 해야지 블록슛 안 당한다고. 오케이. 데스 갑니다. 풍킴 NBA 진출합니다. 오케이. 오디션에서 떨어진다고? 지금 루키 쇼케이스에요. 지금 갑니다. 제가 한국에서 유명한 길거리 농구 선수인데요. 지금 NBA에 지금 이제 루키 쇼케이스를 해가지고 이제 팀을 정하는 것이죠. 사우스 코리아 출신 171cm에 75kg 스타 대 엘리트. 좋습니다. 누가 봐도 흑인이라고? 아니야. 인종차별 안 당하려고 좀 선탠 좀 하고 갔어요. This is Kevin Harlan alongside my friend Steve Kerr and Clark Kellogg. And Kevin, you know, this is a game I always look forward to. I mean, there's excitement and anticipation. 봐봐. 굉장히 황인스럽죠. 키 너무 작은데?
야 키가 머리가 두 개가 더 있어. 야 너무 작잖아. 야 되겠어. 슛이 되겠냐? 난쟁이네. 될까? 꼼꼼한데. 키가 너무 작아. 저기 있는 거 봐봐. 아 안 된다. 파이팅 할 수 있어. 오케이. 나한테 패스해. 나 여기 있다. 오케이. He's just, you know, comfortable whether he's inside the paint or out on the perimeter. Yeah, I like shoot. The fact that he can make you feel. Shoot. He puts his body on. Shoot. The NBA body. There's no question about it. 아, 이거 안 되네. 좀 약간 레이킥 걸리지? 프레임 드랍 있네. 왜 그렇지? 원래 이런가? 나한테 패스해. 나한테. Well, guys, how about the anticipation for this year's rookie showcase? When you look in the stands, the stars. 안 좋은 슛들 어떻다고? 아, 점수인가? You got press, scouts, GMs, and. Then you add in the players and the fans. I mean, the build-up and the excitement for this exact game. 뭐야, 자유투네? 프레임 왜 이렇게 났냐 이거? 안 그랬는데? 갑자기 났네. 아, 이거 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나 시카고 불스 가고 싶은데. 시카고 불스나 LA 레이커스 가고 싶은데. 프레임 이상하게 나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 You're talking about some elite talent that entered the NBA for the 2012-13 season. 오케이, 멋진 패스. 멋진 패스 떴어. 시 이쪽이야, 이쪽. 나한테 패스해. 여기야, 여기. 그렇지. 자, 패스. 나쁜 패스 요구. 아, 나 패스 요구해도 점수 깎을게요. 여기, 여기. 시간이 없어. 슛! 좋은 패스 연계 플레이. 아, 그렇지! 덩크! 됐어! 어시스트 됨. 형, KCC 가자고? 시끄러. 간다! 스틸 한다, 스틸! 스틸,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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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 마크맨 득점 허용. 아, 내 마크맨이야, 저게? 아이씨. Syracuse very athletic, able to get into the lane and finish inside. Just has to improve his jump shot. That was his shortcoming at the collegiate level. 오, 완벽한 패스. 점수 안 줌? 어시스트 오케이 좋아요. Zeller's got his first basket. You know, you look at this young man, the physical tools. 스틸, 스틸. 아, 스틸. 카타, 카타. 아, 뭐야? 파울이야? 나 아니죠? 아, 나네. 잘했어, 잘했어. 잘 끊었어. 분위기 잘 끌었어. 키 너무 작다 진짜. 아 왜 스틸이 안 되냐? 아예 안 돼 스틸이. 아이씨. 오! 안 돼! 아 마크맨 득점 허용. 저 1번 저 녀석 저 녀석 막아야 돼. 3점 슛으로 분위기 역전하자. 가자. 슛! 슛해! 이쪽이야. 아 멍청이. 아 나 큰일났다. 아, 나 시카고 부스 못 갈 거야. 한 번만! 한 번만! 오 안돼! 내 만큼의 오 좋아요. 블락슛. 굿. 뭐야 반칙이야? 오케이 굿. 농구 해보신 거 맞나요 그런데? 저 우리 세대에서는 농구 되게 많이 했어요. 학교에서도 슬램덩크가 하도 유행이어서 마지막 승부하고 우리 동네 예체능이랑 가자고? 시끄러워. Come on, come on. Come on. 지금이다! 슛! 아! 자! 그냥 블록슛! 정말 작다! 아니! 그냥 찍히네! 오케이, 이쪽입니다! 여기 비었어요! 여기! 나, 그렇지.
아, 씨, 끝난 거야? 2쿼터 끝났어, 2쿼터. 괜찮아, 괜찮아. 아직 시간이 있어요. 3쿼터, 4쿼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쪽, 이쪽. 아직 2쿼터야, 아직 2쿼터야. 아직 쿼터 안 끝났어. 그렇지. 잘한다. 좋아. 57대 34네. 어, 오케이. 아! 또 파울이네. 5반 측 퇴장 당하는 거 아니야? 어? 야, 이씨. 벌써 선방치기네. 조심해야겠어. 약간 강백호 같은 느낌이죠. 네. 점점 성장하는 그런. 오케이, 천천히 가자, 천천히. 패스! 슛! 멋진 패스였어. 좋아. 이런 간단한 패스를 멋진 패스라고 하다니. 그래, 간단하게 가자, 간단하게. 천천히 올려, 천천히. 아직 급할 거 없어. 교체 당할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천천한 느낌으로. 자, 이렇게. 막아, 막아. 못 가게 막아. 아, 어우. 자! 스틸!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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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뺏을 수 있었는데. 아, 진동 왔는데. 어, 위험해요! 안 돼! 안 돼! 아, 마크맨 득점, 씨. 아, 다른 애들 안 맞고 뭐 하냐. 자, 좋아, 오! 아, 씨. 오케이, 오케이. 다행이야. 이쪽이야, 이쪽! 시간 없어! 빨리 나한테 패스해! 팀원들 굉장히 많았는데? 팀원들 나 때릴 것 같아, 경기 끝나고. 하프타임. 드래프트 평가, 성적 평가입니다. 하락세예요. 득점 1개, 패스 2개, 수비 효율성, 턴오버 종합, 팀플레이. 오케이. 어, 뭐야. 이런 것도 있네. 아, 이걸 보여줘야지. 안 보여주네. 장난하나, 이거. 3쿼터입니다, 3쿼터. 이제 잘해봅시다. 대충 게임 돌아가는 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어. 천천히 막으면 돼. 무리하지 않고.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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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려, 밀려. 이게 블록 슛이고. 야, 뭐 점프만 떠도 좋지 않은 블록 슛이라고 뜨네. 와, 이거 지옥 방어 아니야 이거? 뭐 하는 거야? 패스도 못해 이제? 디마이너스가 최한가 보네요. 괜찮아, 뭐 처음부터 잘하는 선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미국에 왔는데 미국 음식이 몸에 맞지 않아가지고. 아, 지금 본 실력이 안 나오고 있네. 한국에서 날리는 선수였거든요. 김풍. 어, 안 돼! 아, 쟤는 너무 쉽게 넣는다. 이거 뭐 패스였어. I agree. They need more energy in the post. Maybe some double teaming. They got to get their defense in gear. 패스해, 패스. 왜 패스를 안 누르냐? 버튼이 잘못 눌렸구나. 오케이, 굿. 어시스트 좋아요. 자, 슛 한 번만 넣어보자. 어? 아, 설마. 어, 다행이야. 패스 눌렀는데 그냥 몸에 막혔네. 아직 버튼을 제대로 익숙하지가 않아서. 자, 빨리빨리 해라. 지금이다! 슛! 아, 안 좋은 슛이도. 아, 완전 좋았는데.
그 아주 반짝거리는 슛할 때 딱 반짝하는데 그때 놔둬야 되나 보다. 오케이 알았다. 어떻게 하는지. 반짝하네요. 점프 뜰 때 반짝해 내 몸이. 원이 딱 반짝하네. 아 속았네. 나 됐다. 마지막 레이업 찬스야. 그렇지! 좋아! 어시스트! 좋아. 아 F에서 안 올라와. 야 좀 하나만 뺏겨줘라. 안돼! 어 다행이야. 무리한 수시도. 쟤도 같이 나랑 망해라. 씨. 내 마크맨도 같이 망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못 올라간다면 너도 못 올라가야 돼. 자꾸 나쁜 패스 요구래. 오 잘하는데? 아 조심해야 돼. 스틸을 누르지 말자. 나 지금 오반칙이지? 퇴장당하면 끝이야. 만회할 찬스도 없다고. 조심해 그냥. 마크만 해. 마크 이 녀석. 어 안돼! 오케이. 오, 쟤 뭐야? 몸에서 불이 타고 있어. 정대만인가? 이쪽으로 패스해. 뭐야 니? 야! 아, 왜 지금 나한테 패스하는 거야? 아, 씨, 완전! 빨리 쌓아야지 뭐 하는 거야, 쟤네들. 열받았다는 표시라고? 그런가? Those can be tough to gauge sometimes. 어, 위닝 하는 거 보시다고요? 저 위닝 잘해요. 어? 야, 첫 데뷔 무대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관중이 주다니. 성공한 거네. 성공했어, 성공했어. 다음 출전까지 자동 재생. 아, 끝났다. 다음 출전까지 자동 재생 눌렀는데 끝났어. 왜냐면 6반칙이기 때문이죠. 에스라 뭐 첫 데뷔전 치고 나쁘지 않았네요. NBA 성공적인 무대를 마쳤고요. 저를 데려갈 팀에 제가 헌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느 팀에서 들어가나요? 오케이. 획득한 기술 점수 0 SP. 왜? 아까 2 SP 막 주던데? 팀 동료 평가 F. 된 거예요? 플레이 오브 더 게임 경기 내용. 이놈 누구야 이거? 아, 내 마크맨이네. 내 마크맨이 플레이 오브 더 게임 됐어. 와. 저 나야. 블락 당하네. 야, 지금 내가 날 상대하는 애가 드래프트 1순위 아닙니까? 완전 잘하네. 개 잘하네. 아, 잘못 걸렸어 내가. 잘하네. 등치도 커. 종료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나 누구 어느 팀에서 데려가지? 사전 드래프트 인디어고. 아 기대된다. 날 데려갔으면. 날 데려갔으면 좋겠어. 아 왜 영어로 얘기? 아 통역 없나요? 아이씨 매니저. 매니저 안 데려왔는데. 의자가 너무 커.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팀을 이끌 만큼 우리 팀 포인트 같은 충분히 탄탄하다고 생각하네. 하지만 모든 포지션을 다 챙기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 백코트에서 함께 뛰어도 괜찮나? 이거 어디야? 라오손? 라오손과 함께 뛰어도 괜찮나? 라오손이 어디야? 라오손이 누구야? 후보라는 얘기야? 덴버예요? 아 여기 덴버야? 후보로 오라고?
무슨 후보야, 난 주전을 갈 거라고. 시끄러워. 이 팀에는 내 자리가 없는 것 같네요. 지금 당신 팀의 선수 명단과 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명단을 보면 이미 괜찮은 포인트 가드들이 있으니 제가 출전할 기회가 줄겠죠. 저는 제 능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는 곳에서 뛰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덴버는 그 조건에 맞지 않는 것 같군요. 좋다. 말 잘한다. 다음. All right then. One more. As a younger team, I feel like we have a lot of opportunities for you. I'm here to tell you that you have a chance to be our franchise centerpiece if you put in the work. How many other teams can offer you that? That being said, we still have a couple years ahead of us where we're going to be acquiring.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팀이 어디죠? 농구 NBA? 옛날에 내가 볼 때는 시카고 불스가 제일 잘 나가는데 그다음에 LA 레이커스였거든. LA 레이커스 아니면 시카고 불스 아니면 안 나가. 자네가 비교적 신생이 우리 팀에 오면 더 많은 가능성이 있을 거라 생각하네. 잘만 한다면 우리 연고지에서 핵심적인 인물로 부상할 수도 있어. 이런 기회를 줄 팀이 몇 군데나 될 것 같나. 그렇지! 신생팀의 주전! 솔직히 말하면 아직 좋은 선수를 확보하면 몇 년은 더 기다려야 할 거야. 그동안 고생 좀 하게 될 거고 그 기간 동안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어디야? 몇 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아, 계속 덴버예요? 나 덴버밖에 안 돼? 그러면은 제가 신성 팀에서 새롭게 돌풍을 잃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네, 저는 참을성이 많은 편이에요. 물론이죠. 이 팀에는 확실한 계획이 있는 것 같아 마음에 듭니다. 팀을 재구성하려면 좋은 때건 나쁜 때건 함께할 수 있는 선수들이 필요하죠. 저를 믿어주신다면 팀을 믿고 팀이 결정하는 일에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어차피 우리 모두의 목표는 승리니까요. 좋습니다. 갑시다. 새로운 팀. 정대만과 강백호, 송태섭 다 데리고 와. 얘네들 누구야? 어? 뭐야? 다른 팀이야? 미네소타예요? 아, 팀에서 다 얘기를 하는 거구나. 다른 팀도 나한테 섭외가 들어오는 거야? 와, 미쳤다 얘네들. 리키 루비오? 리키 루비오 잘하네요? 우리 팀엔 리키 루비오 선수와 같은 안정적인 포인트 가드가 있긴 하지만 드래프트에서 가용할 수 있는 옵션을 모두 확인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군. 자네 자신이 리키와 비교했을 때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절 뽑고, 리키는 좋은 선수지만 아직 완성된 선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절 지명하시면 몇 년 안에 연고지 우승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리키는 트레이드 가치가 있는 선수니 이 선수를 보내고 절 도와준다면 도와줄 다른 좋은 선수를 데려오는 게 어떨까요? 좋다. 패기 있게 가자. 원래 이거 드래프트는 패기 있게 가야 돼요. 예. 빡빡이 잘 생각해. 형 잘해. 형은 수많은 시청자들과 함께 한다고. 상남자로 가는 거야. 빠박이. 날 뽑아. 내가 잘해 줄게. 연습하면 되잖아. 매일 새벽 2시간씩 연습하겠다고 이 게임을. 아름다운 도시지만 겨울 추위가 얼마나 매서운지 알고 있나? 뭔 소리야? 갑자기? 에프랭크의 패기님 감사합니다. 얼어붙은 추위도 눈도 많이 내리지. 우리 팀에 처음 들어올 때 자신만만한 선수들도 추위 때문에 떨어져 나는 것을 여럿 보았네. 날씨 때문에 말했어. 이런 환경에서 견딜 수 있을 것 같은가? 날씨. 지금 날 테스트하네. 그래봤자 날씨뿐인데. 지금까지는 비교적 날씨가 좋은 곳에서 충분히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영하 20도가 얼마나 추운 날씨인지 솔직히 상상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쉽게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날씨는 날씨일 뿐. 중요한 건 바스켓볼이죠. 그래 좋아. 잘 인터뷰하고 있어. 좋아. 야 이거 면접으로만 들어갈 수 있겠네. 실력이랑 상관없이? 논술인가 이거? 샌 안토니오. 다음에 샌 안토니오네요. 건방진 컨셉으로 가자. We're picking 28th in the upcoming draft and are very interested in what you bring to the table. All right, let's get to it. Point guard is 샌 안토니 완전 잘해요? 아, 그래? 야하다 님 감사합니다. 여기 무조건 가야 돼? 주전자라도 뜨자. 야, 주전자라도 뜨자. 여기야. 내가 있을 곳이 여기야. 후보부터 자꾸 치고 나오면 돼. 여기 무조건 우승권이야, 여기? 오케이. 여기 겸손하게. 슈팅 가드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데. 김치만 준다면 갈 수 있어. 포인트 가드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팀의 중심이 되어온 포지션일세.
우리는 토니가 충분히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를 대체할 주전 선수를 이번 드래프트에서 뽑을 생각은 없다네. 하지만 자네 같은 선수를 대기 선수로 섞을 생각은 없어. 그러기엔 자네 재능이 너무 아깝거든. 혹시 슈팅가드로 포지션 전환해볼 생각이 없는가? 그러면 토니와 플레이할 수 있을 것이야. 이제는 내가 어떻게... 그렇지! 나 슈팅가드! 나 슛을 좋아해요! 슛을 좋아합니다. 전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눌렀고요.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드래프트 지명을 위해 수연습을 계속해왔던 것은 사실이에요. 아까 한 골도 못 넣었는데 큰 변화가 되겠지만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배우면서 성장하는 건 좋은 일이니까요. 저한테 정말 좋은 기회가 온 것 같군요. 좋아! 말 잘한다. 좋아. 좋습니다. 한 번 더 물어본대요. Spurs have kept the same core for the better part of a decade now. We found a winning formula and stuck by it, just rotating in supporting pieces where necessary. Unfortunately, the time has come where we need to start thinking about overhauling the roster. We really love the idea. 게임에서 처음 하는 게임 저 캐릭터 한다고? What do you think about being a centerpiece for the new San Antonio Spurs? 샌안토니오는 지난 10년 이상 주요 전력이 바뀌지 않았네. 원래의 전력을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 로테이션 전략으로 승리를 해왔지. 하지만 드디어 선수 명단에 변화를 줘야 될 때가 왔네. 새로운 세란티오 선수단의 중심이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간보는 건가 이거? 아, 주전을 시켜준다면 당연히 감사하지. 주전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제가 팀의 주력이 될 수 있다니 정말 멋지군요. 저도 물론 자신 있습니다. 그런 제안은 마다할 수가 없죠. 저는 NBA 역사에 반드시 제 이름을 남길 것입니다. 샌 안토니오가 그런 점에서 제게 딱 맞는 것 같군요. 로테이션 좋습니다. 박지성도 그렇게 로테이션을 시작했지. 드래프트 한다. 날 뽑아줘 샌 안토니오. 나야. 날 뽑아. 날 뽑으라고. Good evening and welcome to the 2013 NBA draft. Tonight marks the realization of a dream for some of the best young players in the world. Young player. A reward for their many years of dedication and hard work. 이거 자막이 안 나와 이거? 자막을 설정해야 되나? 이거 황금빛이가 위대해. I know the young men hoping to hear their names called tonight just can't wait to join the NBA family. NBA family. With the first pick in the 2013 NBA draft, 제일 유명하네. The Cleveland Cavaliers select Anthony Bennett of Toronto, Canada. 클리 뭐? 어때 됐나 봐. 와, 잘 축하합니다. 어. 어디 고른 거야? 여기 어디야? 안토니? 클리블랜드? 키가 2m3이네. 지금 얘가 1순위지 드래프트. 나이가 20살이야. 완전 어리네. 제가 알기로 그 옛날에 내 시절에는 키 작은 유명한 NBA 선수가 타이런 보그스. 타이런 보그스가 덩크를 할 수 있었잖아. 키가 되게 작아서 160 몇이었던 것 같은데. 존 스탁턴. 칼 말론. 우리 형 별명이 칼 말론이었거든요. 생긴 게 비슷해서. 저는 강백호 막 경대만 많이 됐었는데. 서게이 카라소프 from Russia. University of Colorado. 아니 근데 뭔 게임이 이거 30번까지 끝나고 설마 30번째까지 안 나와 가지고 막 150번까지 기다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죠? 드래프트 몇 명까지지? 설마 기다렸는데 나 안 뽑고 그러는 거 없겠지. With the 28th pick in the 2013 NBA draft, the San Antonio Spurs select the 20-year-old point guard from South Korea. 나! 샌 안토니오! 득점 0, 어시스트 2, 블록 0. 이걸 뽑히네. 야, 샌 안토니오 계약 협상합니다. 사랑 같다. 제안받은 역할. 벤치에서 일어나 뛰어난 경기를 보여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협상상 때 이것이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최고 금액입니다. 연봉 500SP, 계약기념 2년, 옵션팀. 500SP면 많이 주는 건가? 많이 주는 건가? 500원이야? 김번개님, 행글로가 감사합니다. 설마 500원 아니지? 저거 포인트로 뭘 사고 그러는 건가 봐. 갑시다. 루키 시즌 잘해보자.
당신이 이 팀에 합류해서 얼마나 기쁜지 말로 표현할 수 없군요. 저희는 당신 입단식에 맞춰 도시 곳곳에 광고판을 세워서 그가 온다라는 문구로 새 광고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주십시오. 헐, 내가 온다. 그가 온다. 내가 온다고? 미친 거 아니야? 야, 벤치로 쓰는 것도 감지덕진데 그가 온다니 날 위해서 광고도 해준다고? 야, 이거 나 혹시 티셔츠 파리 아니야 이거? 이거 한국 사람들 이용해서 티셔츠 파리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 헐, 그가 온다 진짜네. 진짜 오고 있어. 그가 오고 있습니다. 동방도 아, 설마. 야, 안 넘어가. 야, 하면 안 넘어가. 설마. 설마 이러려고 부른 거야? 그 다음에 너 왜 안 넘어가? 안 넘어가. 설마. 설마 이러려고 계약한 거야? 야, 왜 안 넘어가? 야, 왜 안, 어, 다행이다. 아, 깜짝 놀랬잖아요. 아, 씨.